대구와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다음 달 열리면서 대구공항 국제선이 14개로 늘어납니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 출입국 심사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대구와 베트남 다낭을 오가는 정기 노선이 취항합니다. TWA 항공이 왕복 주 5회,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다낭 노선에 투입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베트남 국적이 중국 다음으로 많고 교역 규모도 세 번째로 커 항공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에 베트남 직항 노선이 생긴 것은 사드 배치로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같은 날 대구와 오키나와를 주 5회 오가는 정기 노선도 취항할 예정이어서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은 14개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지난해 250만 명을 넘어선 대구공항 누적 이용객 수가 올해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 출입국 심사대 도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 심사대가 설치된 청주공항의 누적 이용객 수가 270만 명인 만큼 이와 규모가 비슷한 대구도 자동 심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객의 여권과 지문 얼굴 인식만으로 이뤄지는 자동 심사대는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대구공항 출입국대에 자동 심사대를 두 대씩 설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했습니다. 적체를 해소하고 그러므로써 또 우리 저 대구공항의 승객이 늘어난 데 대한 심사관들의 인원 부족한 대한 보완책으로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 투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